중국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에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연이어 발생해 북상하는 태풍이 뜨거운 열기를 동아시아에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차노미알키 구간 중국. 이번에는 숨막히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베이징 기온이 무려 4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본도 낮 기온이 38도 안팎까지 오르는 가마솥더위로 열사병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기와 영서 지방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중일 3국을 동시에 강타한 찜통더위의 원인은 태풍입니다. 중국은 10호 태풍 림파와 9호 태풍 차놈이 뜨거운 열기를 연이어 불어넣었고 일본과 우리나라는 태풍 난카로부터 유입된 열기가 영향을 준 것입니다. 11호 태풍 난카가 북쪽으로 뜨거운 공기를 밀어올리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이나 일본까지도 이번 주 안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폭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형급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11호 태풍 난카는 일본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쯤 동해로 진출해 주말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일본과 미국도 진로를 비슷하게 보고 있어 철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